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님 그대로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. 수술 받으신 제가 딱 진짜 한 6개월 되셨네요. 예. 지금 어떠세요? 좋아요. 괜찮으세요? 예. 뭐 예전엔 당장 안 되는 걸 했으니까. 기록을 보니까 선생님 어리셨을 때 나무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음경에 큰 상처를 입은 그렇죠. 적이 있다 돼 있네요. 그때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휘었구나. 약간 그렇죠. 이제. 그때 이제 피가 안 나오게 해서 한쪽으로 휘었다 보니까 네, 그쪽으로 휘었었죠. 수술 끝나시고 아프신 건 어떠셨어요? 아픈 건 없었고요. 오줌 줄기가 좀 약해다고 소팔메토맨 방송에서 나온 거 있죠. 지금 안 먹는데 최근에 한 두 달 전인가 그때까지 한 캡슐 방송에서 나오는 거 남진이가 광고해서 그거 한번 사다 먹었죠. 근데 뭐 먹은 분들 효과 사실 없더라고요. 뭐 방송에서는 뭐 먹는 즉시 뭐 아주 효과가 확 나타나는데 내가 볼 땐 안 그렇더라고요. 그게 약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세상이 다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렇죠. 받아 보시니까 그 이게 다른 불편함은 없으셨어요? 다른 불편함은 없어요.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그것만 좀 불편해지. 좀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거. 선생님이 이제 음경이 휘잖아요. 약간 그럴 때는 실린더가 힘이 좋은 놈을 써야 돼요. 근데 실린더가 힘이 좋은 놈은 뻣뻣해요. 뻣뻣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튀어나오고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다. 그때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드러워져요. 쓰시면 쓰실수록. 실제로 써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? 사정할 때는 뭐 느낌은 비슷하고요. 사정한 느낌은 비슷하고.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사정량이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건 차이죠. 발기가 되는 거는 임플란트가 해결해 주는데 성욕, 그 다음에 성감, 정액량 이런 것들은 남성 호르몬의 영역이에요. 남성 호르몬 연구 오기 전에 맞아봤어요. 그래요? 맞아봤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. 2주? 내가 남성 호르몬 치수가 그때 많이 낮다랬어요. 뭐 7까지 올라갔는지 그런데 3. 얼마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맞아봤는데 그거 맞았다고 해서 성욕이 금방 확 좋아지는 게 없더라고요. 남성 호르몬은 충분한 용량을 내가 공급을 해줬는가. 그리고 호르몬 수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호르몬이 똑같이 생성됐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가용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남은 1줄 때 이 사람은 2를 줘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해요. 남성 호르몬은 효과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. 우리가 용량을 조절하지 잘 못해서 그랬지.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때 용량을 잘 맞춰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랬는데 뭐 성장 호르몬도 같이 맞으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성장 호르몬, 남성 호르몬을 같이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남성 호르몬 용량을 제대로 조절해서 맞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보통 알지는 그 남성 호르몬 주사 맞으면은 막 성욕이 막 생긴다 그러잖아요.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니까요. 네, 뭐. 거기는 그래요. 맞춰줄 때 성욕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내가 느낄 때는 뭐 좋아졌다 이런 거 못 느끼겠더라고요. 근데 지금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남성 호르몬 치료 안 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그래서 맞을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. 어차피 성욕이 기본적으로는 생기는 거니까. 약, 주사, 수술 이제 다 해보셨잖아요. 다 해보죠. 그 중에 내가 해보니까 뭐 어느 게 어떻더라 이렇게 보시면. 그 두 가지는 해본 건 뭐 특별히 이제 처음에만 그렇지 금방 얘기했듯이 처음에만 그렇지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 효과가 없더라고요. 금방 효과가 떨어졌더라? 네, 금방 떨어졌더라고요. 억지로 해도 1년까지는 주사도 1년까지는 가겠죠. 근데 약을 계속 늘려봐야 뭐 얼마나 늘리겠어요 요만한 거. 그거 한계죠. 그래서 결국은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.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 수술을 해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단순히 이게 성기능 회복한 거에서 그치질 않고 정상적인 이제 기능이 되면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성관계 하는 게 남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성관계를 했던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뭐 건강도 높았다라는 지표가 계속 나와요. 보고가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 건강해지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